시켰나요? 네. 잠깐만. 다시. 왼쪽 오른쪽이 달라요? 좀 다르게 나와서 한 번씩 더 지울게요. 왼쪽 오른쪽. 그래서 우리 눈동자 색 좀 볼게요. 네. 시선은 얘를 따라가 볼게요. 네, 됐고요. 지금 보이세요, 쌤? 약간 오렌지빛 나는 거 보여요? 눈동자 색깔? 완전 갈색이 아니라 약간 밝아요. 제 눈동자 색이랑 더 달라요. 보여요? 오렌지빛 나는 거? 경우쌤만 봐보세요. 경우쌤은 약간 레드 계열이에요. 레드 오렌지. 보여요? 네. 보면? 이리쌤이 좀 더 밝아요. 난 눈동자 색이 좀 밝아. 좀 밝아요. 그래서 미스쌤 오렌지 브라운. 오렌지 브라운. 레드 브라운 계열이 되는 거고. 신기하다. 눈동자색도 보네. 눈동자색도 체크하고. 이게 거의 머리색이 같이 비슷하게 가면 예쁘죠? 그래서 내가 오렌지... 이게 붉은기를 상쇄시키려고 뭐 웜톤을 쓰고 아니면 노란기를 상쇄시키려고 핑크 베이스를 쓰고 한동안 그게 맞다고 돼 있는 적이 있었어. 그래서 붉어 보이면... 자, 볼게요. 웜톤이랑 쿨톤 차이점은 혈색이 더해지고 빠진다는 차이점이 있어요. 웜톤을 냈을 땐 더해지고 쿨톤은 빠져요. 어? 더해지고 빠져요. 어때? 쿨이 훨씬 더해지고 빠져요. 웜 되니까 얼굴 누란 누래 보이지 않아요? 계속 볼게요. 좀 싫어. 자, 웜톤, 쿨톤. 웜톤이 어울릴 때는 혈색이 좋아 보이면서 건강하고 밝은 이미지 아파가 돼요. 근데 이게 안 어울리면 누런기나 붉은기가 많이 올라오면서 얼굴색이 진해 보일 거예요. 근데 쿨톤은 잘 어울리면 더 화해 보이고 깔끔한 느낌이 나지만 어울리지 않으면 다크가 진해진다든지 입술색이 좀 죽어버린다든지 좀 춥고 아파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요. 웜톤, 쿨톤. 나 바뀌는 거 보이는데 뭔가? 웜톤, 쿨톤. 지금 잘 보이지? 웜톤, 쿨톤. 난 웜톤이 더 예쁜데. 진짜? 웜? 쿨. 쿨톤일 때 좀 더 창백해지는 것 같은데요? 아, 창백해 보인다고? 다크서클이 조금 올라와 보여서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얘를 손을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살짝 내려주시고 이대로. 아, 웜톤일 진짜? 때, 쿨톤일 때. 아, 다크가 더 웜톤일 때, 쿨톤일 때. 근데 더 환해 보이진 않아요? 여기만 보면은 하얘지는데 쿨톤, 웜톤, 쿨톤 계속 볼게요. 웜톤, 쿨톤. 웜톤, 쿨톤. 어? 뭐지? 난 모르겠다. 웜톤, 쿨톤. 웜톤, 쿨톤. 어때 보여요? 나 왜 쿨톤이 얼굴이 밝아 보이지? 그쵸? 하얘지는 건 맞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 눈 주변이나 이런 데가 너무 팽해 보이나? 차이가 나 보이는 거지. 볼만 보면은 홍조가 빠지니까 혈색이 빠지니까 하얘지는 게 맞는데 전체적으로 조화로운 걸 보면 이쪽이 좀 더 웜이? 신기하네? 난 이제까지 쿨인 줄 알았는데. 쿨? 쿨을 좋아하는 건 아니야. 그렇기도 해. 그거 자체가 취향일 수도 있고. 약간 나는 화사해 보이는 걸 좋아하니까. 안 되는 취향을 하고 싶으면 어떡해요? 그냥 하면 되지 뭘. 하고 싶으면 그냥 어울리는 걸 포기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죠. 근데 알면 더 잘 할 수 있겠지. 아, 오. 근데 쿨로 하니까 훨씬 더 얼굴 빨간 색깔 잘 보이네요. 아, 혈색이 좋아 보인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오, 맞다. 그거 진짜. 밝기를, 세 개 밝기를 보는 거예요? 네. 오, 파는님. 자, 어두운 명도랑 밝은 명도의 차이점은 얼굴색이 당연히 어두워지고 밝아지는 것도 있고 어두운 명도일수록 얼굴에 윤곽이 뚜렷해져서 이런 골격, 이런 윤곽 자체가 더 확실해져요. 그렇네. 그래서 자, 여기선 어떻게 되냐면 어두운 명도, 밝은 명도. 어두울 때는 우리 윤곽이 확실해지다 보니까 여기 도드라지는구나. 광대 옆에가 확 꺼지면서 오히려 광대가 도드라져 버려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여기선 좀 덜하죠. 그럼 비키니 흰색이 봐야겠다. 그래서 내가 흰색을 좋아하는 거야. 경훈아, 나한테 뭐라 하지 말아줄래? 흰색 어두운 관리가... 것보다는? 아니, 관리야 뭐 알아서 하는 거고. 자기도 흘리면서 나한테만 물어봐. 어이없어. 근데 쎄 흰색 입고 있어지. 그러니까. 그래서 어두운 것부터. 이거는 청탁이에요. 맑은 색과 탁한 색. 맑은 색과 탁한 색의 차이점은
얼굴의 질감이 달라져 보여요. 맑은색이 어울리면 윤기 나고 탄력 있어 보이지만 어울리지 않으면 윤기가 아니라 번들거리고 약간 기름, 개기름처럼 전체를 해야 되는 그래 보일 거고 오히려 이게 탄력 있어 보이고 건강해 보이는 게 아니라 막 윤 이런 모공이나 잡티 이런 게 확 더 돌아가서 보이는 거야. 아 넘겨야 되는 거야. 영상 길어지잖아. 맑은 거? 착한 거. 봐주라고. 그쵸? 맑은 걸 했을 때가 훨씬 또렷하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색 섞인 거 안 좋아해요. 저도 이렇게 약간 예, 이렇게 회색이 섞인 탁한 색을 대니까는 좀 쾌해 보이고. 그죠. 난 저도 이렇게 약간 명도라고 해야 되게 명도가 이렇게 탁해지는 색. 그런 것보다는 쨍한 게 저도 어울린다고 생각해. 봐봐 지금은 컬러풀한 거. 탁한 거. 확실히 다르네요. 맑은 쪽이 맑은 쪽이라고 하면 우리 일단 명도가 밝아야 되니까 흰기가 섞여야 된다는 거죠. 쨍하다는 거는 보통 뭐 밝은 색깔도 많이 얘기하고 하는데 사실 쨍하다는 표현 자체는 비비드가 쨍한 거예요. 근데 우리 비비드는 아닐 거예요. 보즈골드랑 골드. 자, 골드랑 골드 느낌 보시고 좀 밝아졌어요. 실버 봤어요. 또 여기 쾌해지죠? 아 쾌해져요? 쾌해지는 거지. 너무 허해지는 거지. 아 나 그럼 로즈골드 있나? 로즈골드나 아니면 14K 지금 보면 14K 뭐야 고급지지 않잖아. 뭔 말이야? 난 좀 싼 게 어울리는 쌈마인가 봐. 개수로 먹는 거지. 여러 개. 여러 개. 아, 그럼 실버보다는 로즈골드. 최근에 큰맘 먹고 좋은 거 사줬는데. 판도라 어떡해. 자, 자 비교하면 요 느낌. 실버. 다음에 예쁘게 혈색이 올라오죠? 근데 여기까지 가면 또 홍조가 노래 나와 보이고 조금 노래 보이고 홍조가 나와서 그래서 요 색깔 노화돼 보여요. 골드를 파라? 아니 14K에 아니면 로즈골드가 이런 색깔이에요. 다음에 또 사주면 되지 마. 로즈골드로. 아 근데 로즈골드가 더 비싸더라고. 버리긴 뭘 버려. 맞아. 여러 개 사용하면 되는 거야. 비비드한 색깔들 보면 얼굴이 좀 잡티가 좀 강해 보이네요. 좀 오히려 드러나 보이고 노란기와 붉은기 요 손을 그냥 빼주면 좋아요. 아, 네. 노란기랑 붉은기가 오히려 도드라지고 그쵸? 파란 색깔 하니까 엄청 창백해 보이네. 자 여기서 아까에서 흰색을 조금 섞었어요. 아까보단 나아요. 근데 여전히 홍조가 좀 보이죠? 아직 있어. 난 형광색은 진짜 안 어울린다. 두 분 다 섬세해야 되는 직업이구나 이게. 자 흰색을 더 많이 섞었어요. 훨씬 낫죠? 이제 얘네들이 베스트 색깔들이에요. 너무 예쁘죠? 이런 레몬색도 너무 예쁘고 화사하죠? I love it. 근데 아무리 밝아져도 파란색은 아니다. 돼. 아무리 웜해져도 파랑 자체가 나 진짜 쾌해 보이잖아 지금. 아픈 애 같아. 아픈 애 같아. 근데 보라색까지 괜찮아요. 보라나 민트, 연두까지는 괜찮은데 파랑은 아니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그러네. 여기서 엄청 아파 보여. 다크 쩔어. 와우 재밌다. 자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변경하면